자, 반갑습니다. 앞에 시간에서 안녕 이것도 못하고 그냥 한 과목이 끝나버렸네요. 끝나는지 몰랐어. 자, 이번에 이제 새로운 과목이 시작됩니다.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개론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과목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에서 적어도 80%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강의 듣는 이유는 뭐죠? 좀 암기하거나 기출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니까 그냥 패스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출문제만 외우면 뭔 얘기인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강의 한번 보고 나서 나중에 다음에 뭐 정보처리 시험을 본다든지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계략적인 그 아웃라인만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도 나중에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얘네는 이제 코말 워드에 모두 다 적용이 되는 정보통신개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번 들어놓으면 나중에 독학할 때 열날이 도움이 되겠죠. 공짜잖아. 얼마나 좋니? 자, 그럼 데이터 통신은 뭡니까? 말 그대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데이터 통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데이터하고 정보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데이터는 뭐예요? 가공하지 않은 것, 정보는 가공한 것,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그 설문조사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에서 설문지를 받잖아요. 그 설문지 자체는 우리 보통 데이터라고 합니다. 아무 써먹을 데가 없잖아. 그지? 근데 걔를 이제 뭐 SPSS라든지 이런 통계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하고 돌려서 그거에 대한 통계치가 나오겠죠. 그럼 걔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써먹을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걔를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신에서 데이터라는 거는 가공되지 않은 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보라는 것은 그 놈을 가지고 가공을 한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 뭔가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 정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통신하고 정보 통신의 차이점은 뭐냐? 데이터 통신은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결합으로 위해서 통신 처리 기능과 정보 전송 기능을 같이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를 기계로 처리하거나 처리한 정보를 전송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얘는 ITU-T라고 하고 국제통신규격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의한 내용이 됩니다. 자, 정보통신은 거기에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뭐 정보통신은 처리 기능은 물론 정보의 변환, 저장 이런 과정이 추가된 이러한 형태를 얘기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신에다가 정보의 변환, 정보 변환이라는 거는 신호 데이터 형식의 변환 이런 걸 의미하고요. 저장 과정까지 포함이 된 것을 우리 정보 통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얘네 발달 과정을 보면 맨 처음에는 뭐야? 데이터, 정보, 지식, 지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 통신의 발달 과정이 아니라 데이터의 발달 과정 이렇게 하는 게더 낫겠다, 그지? 인포메이션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인포메이션, 맨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쌓아놓으면 지식이 되고요. 그 지식이 더 많아지면 지능이 되는 거죠. 자, 데이터 통신의 시스템은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막 머리 아파하고 막 종류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날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자료를 주고받으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냐는 거야. 뭐가 있겠어요? 전송할 수 있는 전송계와 그리고 걔네를 처리해야 되는 처리기가 있겠죠. 당연히 전송할 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회선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걔네를 입력하는 단말 장치, 그 다음에 얘네 신호를 제어해주는 뭐야? 통신 제어 장치가 있겠죠. 전송 회선에는 신호 변환 장치, 통신 회선 이렇게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되겠고요. 자, 데이터 처리기는 말 그대로 컴퓨터에 컴퓨터 여러분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되는. 그래서 이거를 뭐 구분하는데 외운다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데이터 통신하려면 뭐가 필요해? 컴퓨터 필요해? 그리고 뭐가 필요해? 전송하는 데 필요한 건 장비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전송계와 처리라는 컴퓨터 이렇게 구분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단말 장치부터 통신 제어 장치까지를 전송계라고 하고요. 컴퓨터까지를 처리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단말 장치는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의 단말 장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핸드폰, 스마트폰이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통신 장치, 통신 단말 장치가 됩니다. 단말 장치라는 건 뭐야? 입출력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를 단말 장치라고 그래요.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지능형 단말 장치가 됩니다. 단말 장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은행 가시면 은행 언니들이 앞에 놓고 치는 거 있죠? 걔는 어떤 기능만 가지고 있어요? 걔는 입출력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해킹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은행에 관한 업무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전용 단말 장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하고 계시는 지능형 뭐 다기능
단말장치, 컴퓨터, 바로 이 컴퓨터가 되겠죠. 다음에 이제 신호변환 장치라는 게 있어요. 통신 회선에 보내려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신호를 뭐 아날로그 신호든지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신호변환 장치가 있습니다. 모뎀이죠, 모뎀. 혹은 라우터,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신 회선이 있고요. 통신 제어 장치는 뭐야? 통신 신호를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통신 시스템에 필요한 건 DTE를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터미널 이큐먼트라고 해갖고 바로 단말 장치를 이야기합니다. DC는요, 데이터 서킷먼트 이큐먼트, 데이터 서킷 이큐먼트라고 해갖고 회선, 그러니까 통신 뭐라고 해야 되지 얘를? 뒤에 가면 나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게 해석하는 게참 그래. 그지? 전용 회선, 그 다음에 CCU, 그 다음에 컴퓨터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하나씩 또 보게 될 거예요. 자, 우선은 단말 장치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통신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위치해 가지고 입출력 처리하는 앱니다. 그래서 입출력 전송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기억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말 장치 기능에 따라서 입력 전용 단말 장치는 뭐가 있어요? 데이터 입력만 가능한 거 있어요. 뭐 키보드, OMR, OCR, MICR 같은 거. 출력은요, 모니터, 프린터 이런 거죠. 입출력 공용 단말 장치는요, 입출력이 모두 다 가능해요. 대부분 단말 장치가 입출력이 가능하죠. 왜? 모니터하고 키보드 달려 있잖아. 예? 키보드로 입력하고 모니터로 뭐야? 보는 거죠. 작업 처리 능력에 따라서 스마트 단말 장치, 여러분들 컴퓨터를 이야기합니다. 작업 처리가 가능하고요. 지능형 단말 장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작업 처리를 할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사용했던 일반 핸드폰은 그냥 전화만 가능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작업 처리가 불가능한 비지능형 단말 장치를 더미 단말 장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이제 신호변환 장치가 나옵니다. 자, DC, 데이터 서킷 이큐먼트. 그래서 얘는 뭐야? 좀 전에 봤듯이 우리 데이터 회선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신호를 변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가 필요하죠? 그래서 얘네는 뭐가 있어요? 모뎀이라는 거. 예전에 썼었죠. 요즘에 모뎀 쓰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 전체 지금 깔려있는 회선이요. 다 모두 다 디지털 회선이기 때문에 모뎀을 사용하지 않죠. 여러분들 인터넷 쓰는데 ADSL 같은 경우에는 모뎀을 쓰죠. 옛날에 아날로그 회선에서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ADSL 같은 경우는 모뎀이 있죠. VDSL도 모뎀이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광랜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습니까? 광랜은 없죠. 그죠? 광랜은 바로 이제 DSU 이쪽이 되고요. 이제 뭐 VDSL이나 뭐 ADSL 같이 이런 거 같이 이제 모뎀이 필요한 거는 모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전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회선 종단 장치들 다 각각 볼게요. 전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예요? 얘도 하나의 신호변환 장치가 됩니다. 왜? 여러분들의 음성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보내주죠. 모뎀은요, 여러분들 컴퓨터 디지털이죠? 회선은 옛날에 뭐였어요? 아날로그였어요, 옛날 회선이. 요즘엔 디지털 회선 쓰지만, 전화 회선도. 그래서 요 아날로그 회선으로 보내기 위해서 디지털 신호를 변환하기 위한 게 바로 모뎀이 됩니다. 됐죠? 자, 코덱은요, 아날로그 신호를요, 디지털 회선에 보낼 때 사용합니다. 두개 헷갈리지 마세요. 자, DSU는요,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회선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광 케이블에 보낼 때, 광랜, 여러분들 대부분 인터넷 서비스, 아파트에서, 혹은 요즘에는 이제 HTTS라고 그래가지고, FTTH지? FTTH. 그래서 파이버, 뭐, 홈, 집까지 가는, 집안까지 들어가는 광 케이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냥 별도의 장치 없이 바로 그냥 인터넷을 꽂아서 쓰죠. 자, 여기까지 됐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에 이제 통신 제어 장치 나오네요.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유닛에서 CCU. 그래서 전송 제어 회선과 컴퓨터 사이에 위치해서 컴퓨터를 대신해서 전송 관련 제어 기능을 한대요. 그래서 전송 제어, 동기 제어, 오류 제어 등을 하는 게 CCU가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통신 장치들이 나오는데요. 통신 제어 처리 장치라고 해서 CCP라는 애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프로세서라고 해서. 자, 통신 제어 장치와 마찬가지로 통신 제어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서 컴퓨터가 처리하는 메시지 단위로 데이터를 조립하고 분해하는 메시지 제어에 관한 부분까지도 처리하는 게 바로 CCP가 됩니다.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프로그램 가능한 제어 장치이므로 기능의 변경이나 추가가 용이해야 돼요. 유연성이 크고 단말 장치의 증설이나 회선의 고속화 등의 확장성에 큰 장점이 있대요. 이제 자주 출제되는 애는 이제 정보 처리에서 자주 나오고요. 사무에선 거의 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나오는 DT, DC, CCU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처리기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제어 장치 전단에 위치해서 통신 기능을 전담하는 거래요. 그래서 전처리기예요. 말 그대로 중앙 제어 장치 앞에
붙게 되기 때문에 전처력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위치한 단말 장치와 통신 기능 및 타 시스템과 연계 기능 등을 하고요. 메시지의 조립 분해, 전송 메시지 검사, 통신 회선 및 단말 장치의 제어 등을 수행합니다. 자, 호스트 컴퓨터와 단말 장치 사이에서 고속 통신 회선으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거, 우리 변환하는 거 뭐라 그랬습니까? 응? 이거 이렇게 바꾸는 거, 모뎀 말고 뭐가 있었어? DSU, DSU.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 최초로 이용된 거는 군사 분야에서 사용됐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내용이 빠져 있는데요. 왜냐면 지면상 다 걷어냈어요. 사실은 있었는데 걷어냈는데 예전에 이제 좀 출제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사용으로 맨 처음에 사용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그렇게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데이터와 정보통신 진화 과정을 적합하게 나타낸 것은 그랬습니다. 데이터와 정보의 진화 과정. 뭐야? 맨 처음에 뭐였어요? 데이터를 어떻게 합니까? 정보로 바꾸고요. 걔를 가지고 어때요? 지식을 쌓고 그다음에 지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에서 그 기능이 다르게 표현된 것은 그랬습니다. DT 입출력 및 송수신 제어 기능을 하고요. 그다음에 DC 전송된 데이터를 저장 처리 기능. 아, 이 DC가 뭐였습니까? 데이터 서킷 이큐먼트. 뭐야 바로 회선 뭐야 그 신호 변환 장치죠? 신호 변환하지. 전송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능은 누가 합니까? 지능형 단말기가 하겠죠? 그죠? 지능형 단말기가 하는 역할이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맞는 내용이고. 자, 모뎀이라는 건 뭐예요? 신호 변환 장치였잖아. 그죠? DC. 예? 자, 사용자 프로그램에 뭐야? 데이터 신호 오류 검사 교정. 신호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신호 오류 검사 및 교정하는 건 누가 해요? CCU. 그죠? 얘네들 용어를 꼭 기억하셔야지 뒤에 진도가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 꼭좀 여러분들 DTE가 뭔지, DCE가 뭔지, CCU가 뭔지 얘네들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DSU가 뭔지, 모뎀이 뭔지 기본이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